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리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세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마찬가지 간단한 세팅을 하셔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다리 같은 경우는 팔과 마찬가지로 IK로 컨트롤할 때가 필요하고 또 FK가 필요할 때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IK 세팅 따로, FK 세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되지만은 하나의 캐릭터에 이 IK, FK를 동시에 쓸수 있는 세팅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IK 핸들, 로테이트 하고 뭐 기본 값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IK 핸들을 생성을 했을 때 옵션에 보면은 이렇게 IK 블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K 핸들 자체가 IK, FK를 스위치해 가면서 할수 있는 기능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데, 마야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잘 아십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로 세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키를 잡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에서 키에 봤을 때 IK 핸들과 FK 핸들을 스위치해 가면서 하는 이런 세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를 잘못 잡으시게 되면은 IK에서 FK로 전환이 됐을 때 애니메이션이 튄다든가 하는 거 잡아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IK 핸들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IK, FK 세팅이 아닌 커스텀으로 다 분리를 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IK 핸들을 치우고요. 새롭게 세팅하는 조인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드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뼈를 듀플리케이션 할 겁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척추를 세팅을 할때 보면은 캐릭터가 갖고 있는 뼈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릭터 리깅에서 썼던 그 오리지널 뼈를 두플리케이트해서 쓰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은, 이전에 세팅했던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축을 맞춰놨죠. 그래서 이미 축이 맞춰져 있고 두플리케이터 쓰게 되면은 컨트롤러로 쓰는 조인트와 기본이 되는 이 조인트의 축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세팅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뼈를 선택을 하고요. 원본 뼈 선택하고 컨트롤 D 눌러서 일단은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IKE를 위한 뼈와 FK 있는 뼈 그에 따른 또 세팅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레이어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뼈는 이제 손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오리지널 뼈가 패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패런트를 끌어주기 위해서 자, 언패런트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사된 뼈가 나오죠. 자, 복사된 뼈에서 저는 왼쪽 다리를 먼저 세팅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몸통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다리를 선택하고 언패런트하고, 몸통을 제가 복사된 몸통을 지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 다리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제가 항상 그랬죠? 세팅할 때는 이름을 항상 적어주는 습관을 해주라고요. 그래서 모디파이 가서 Search and Replace에서 저는 이것을 지금 캐릭터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Watcher를 예를 들어서 앞에 FK, IK 그런 걸 식별해 주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뼈는 IK 뭐 예를 들어서 Left, Leg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어차피 레그가 있으니까 레그라는 거는 좀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다음 Apply. 자, 눌러주게 되면은 새로 복사된 뼈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뼈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뼈를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게 잠시 자, 보시면은 로테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뼈가 지금 현재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사된 뼈, 그 다음 오리지널 뼈죠. 자, 복사된 뼈, 이거는 IK 핸들로 컨트롤 되는 뼈예요. 그래서 이 뼈와 원본 뼈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IK 핸들로 움직일 때이 원본인 뼈가 여기에 있는 값들을 공유해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뼈를 하나 더 제가 복사를 할게요. 여기서 IK 핸들 만든 것을 컨트롤 D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름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IK 핸들
그래서 IK란 단어를 이제는 FK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K 뼈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거 복사돼서 1이 이제 생성이 되죠? 자, 그럼 제가 볼수 있게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뼈가 총 3개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뼈 같은 경우는 IK 애니메이션을 할때쓴 거고, 이뼈 같은 경우는 FK 애니메이션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뼈는 특정한 스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붙었다가 또 여기에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세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제 다리 세팅하고 몸통 세팅까지 다 완료됐을 때 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후반부에 제가 아웃라인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이걸 어떻게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지 다 보여드릴 건데, 잠깐 훑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리깅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정보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애니메이터들은 굳이 모든 정보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애니메이터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세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딱 아웃라인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게주 애니메이션 할때 필요한 컨트롤러만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현재 메인 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메인 뼈예요. 자, IK로 애니메이션 할 때에는 자, 이렇게 IK로 애니메이션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FK로 애니메이션 하고 싶다. 그럼 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주뼈가 움직였지만 원래는 제가 하이드를 시켰어요. 아까 이제 복사한 IK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K 뼈가 움직일 때 주뼈가 그거를 따라서 움직이는 중이고요. 저희 여기서 이제 IK 핸들을 자, 제가 여기 있는 옵션을 0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FK로 바뀌게 되죠. 지금 현재 얘가 그 자리로 원본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냐면 그 화면에 제가 하이드 시켰던 FK 뼈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FK가 활성화되면은 FK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FK를 움직여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IK로 다시 전환하고 싶다. 그럼 IK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면 되죠. 그걸 또 중간에 튀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서 블렌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블렌드를 하시게 되면은 튐 없이 부드럽게 IK와 FK가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뼈가 3개라고 보시면 돼요. IK 컨트롤 할수 있는 뼈, FK를 컨트롤 할수 있는 뼈, 그 다음 그 IK와 FK를 따라가는 메인 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작업하는 데딱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IK랑 FK를 스위치할 수 있는 스위처를 제가 한번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 제가 보여드렸죠. 컨트롤러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컨트롤러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얘하고 얘 이렇게 갖고 올게요. 그래서 IK, FK 두개 갖고 와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잘안 보이니까. 자, 얘 같은 경우, 자, IK, FK 이두 개가 있죠? 센터 피빗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90도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이제 패런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줄게요. 적당히 크기 조절해주고 그다음 복사 여기서 뭐 다른 세팅하기 전에 뭐 미리 복사를 해서 반대쪽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선택하고 항상 프리즈 해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리고 여기서 IK, FK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바뀌는 거 같은 경우는 비저블리티를 이용해서 on and off 하는 거,
이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지우고 한쪽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실 때는 항상 만들어놓고 반대편 미리 만들어놓고 하시면은 뭐 나중에 또 이걸 복사하는 게뭐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모디파이 가서 여기서 add attribute에서 IK, FK 하고 뭐 미니멈 0,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달라요. 0과 1 하셔도 되고 0과 10을 하고 싶다 그럼 0과 10을 하셔도 되고. 자, 이걸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0과 1 여기까지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미리 이거를 좀 바꿔 놓을 거예요. IKFK. 자, 얘가 뭘까요? 얘가 FK네요. 다음 얘가 IK 커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세팅하기가 편하겠죠? Set Driven Driven Key를 이용해서 비저빌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자, 드라이버 선택하고 FK. 자, 이거는 뭐 방식이죠?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죠? 0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IK, 그렇죠? 그러면은 0일 때는 FK가 0이 돼야 되고, 그렇죠? IK가 1. 그럼 두 개에서 키 주고, 자, 비저빌리티 키 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 1일 경우에는 반대로 FK는 0이 되고 IK는 1이 되겠죠. 그래서 키 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택해서 자 0일 때 키를 안 줬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에서, 아, 여기 있네요. 키, 비저빌리티. 자, 0일 때, 그쵸? 0일 때키 주고. 그쵸? 얘가 1일 때 FK가 1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그쵸? 키 주고. 약간 뭔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러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치되는 거 일단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0일 때 IK죠. 자, 그 다음 할 거는 이제 여기 있는 뼈가 움직일 때 같이 다니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뼈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제가 Constraint에서 Parent Constraint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선택하고 Lock and Hide 해서 애니메이터들이 실수라도 움직이지 않게끔.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터들이 손댈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자, 이거 하이드 된 것까지 다 한꺼번에 할까요? 마찬가지로 Lock and Hide에서 없애주고, 그다음 얘는 선택 못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Attribute Editor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IK 커브라는 곳에 가서 디스플레이 항목 갑니다. 그럼 여기에 쭉 해서 드로잉 오버라이드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네이블 오버라이드 하고 타입을 디스플레이 타입 템플릿이 아니라 뭐 레퍼런스라든가 뭐 템플릿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템플릿을 하게 되면 잘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레퍼런스, 그렇죠? 그러면 까맣게 보이고 선택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른 거 마찬가지로, 예, 가려진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KFK 스위치되는 컨트롤러는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할 것은 이제 뼈들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게 IK로 세팅이 되면은 이 주뼈가 여기 있는 얘가 앞에 있는 게 지금 IK죠. 이 뼈가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달라붙고, 만약에 자, 얘가 세팅이 1로 됐을 때에는 얘가 여기 있는 뼈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이렇게 스위칭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드 에디터거든요. 그래서 노드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세팅하실 때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익숙해 주셔야 돼요.
뭐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패널에서 자 일단 로드했던 꺼내고 이제 토슬 세팅한 게 있죠. 자 여기는 이름에서 자 레프트 레그. 자 그럼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이뼈이세 가지 뼈를 다 연결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무릎뼈도 다세개 연결을 해줘야 되고 여기 발 발가락까지 있으면은 발가락까지 다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팁은 뭐냐면 끝에서부터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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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를 누르고 선택, 선택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래프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화면을 좀 크게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복잡한 건 없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IK 핸들러 해서 얘네들이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이 붙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떤 노드를 하면 좋으냐?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컬러 블렌드라는 게 있어요. 컬러 블렌드 컬러인가요? 블렌드, 블렌드 컬러 여기 있네요. 블렌드 컬러가 있습니다. 블렌드 컬러는 이제 색을 텍스처를 두 가지 텍스처를 두개 합칠 때 쓰거든요. 그래서 1번에다가 텍스처 하나 넣고 색도 상관없겠죠. 2번에다가 색을 넣고 블렌더를 이용하는 거죠. 두 가지 색을 뭐 50%, 뭐 0%, 1% 이렇게 할때 쓰는 게 바로 블렌드 컬러예요. 근데 블렌드 컬러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색깔이 RGB로 되어 있죠. RGB가 됐든 HS 뭐 V가 됐든 세 가지 반류 값이 있어요. 지금 뭐냐? XYZ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블렌드 컬러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블렌더가 0일 때, 1일 때, 0일 때는 1번 값, 1일 때는 2번 값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0과 1 어디서 많이 봤죠? 그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전에 만든 컨트롤러가 이 블렌더 이 값을 컨트롤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값을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항상 이름, 그렇죠?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블렌드 앞에다가 뭐 블렌드 컬러 여기에다가 자, 레프트 레그라고 해놓고 블렌드 컬러 블렌드라고까지 쳐줄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뼈에마다 그 이름이 있죠. 고유의 뼈, 레프트 업 레그, 레프트 레그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레프트 업 레그 쳐줄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세 가지를 하는 거고 카피 페이스트. 자, 카피 페이스트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새롭게 한 거를 또 이름을 또 적어줄게요. 이번에는 레프트 레그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레프트 업레그에서 업자만 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카피 페이스트 해서 이 같은 경우는 블렌드 레프트 풋으로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뭐 베이스까지 있는데 토라고 하면은 잘 알아먹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우선은 IK에 있는 로테이트 값이 컬러 1번에, 그다음 FK에 있는 로테이트 값이 컬러 2번에, 그리고 거기서 된 블렌드 산출된 값이 그 메인 캐릭터의 로테이트 값에 장착되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K에 있는 자, 로테이트 값을 자, 블렌더의 컬러 1에 넣죠. 자, 그 다음 FK에 있는 자, 로테이트 값을 자, 블렌드 컬러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연결이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연결이 끝났죠? 그럼 여기서 산출된 값, 아웃풋 값을 자, 여기 있는 뼈에 로테이트 값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자, 그리고 한번 블렌더를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블렌더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1일 때는 FK, 자, 0일 때는 1일 때는 IK, 0일 때는 FK 이런 식으로 됐네요. 0과 1로. 혹시 모르니까 제가 0.5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화면을 좀더 크게 쓰기 위해서 제가 확장을 하고, 자, 그 다음, 자, left leg가 필요하겠죠? left leg. 연결 방식도 똑같이, IK, 자, rotate 값을, 컬러 1번에, 그쵸? 아, 이게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장착하게 되면은, 이게 그 그래프를 좀 정리한다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기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근데 항상 끝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FK에 있는 로테이트 X 값을 또 연결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연결이 됐어요. 그럼 레프트 레그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캐릭터의 레프트 레그. 마찬가지로 자, 아웃풋을 이 레프트 레그에 있는 데다가 자, 로테이트 값에 연결시켜 주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아이고 여기 있네요. 이번엔 또 IK 핸들 그발 풋이 되겠죠? 로테이트 값을 풋 컬러 1번에 자, 그다음 그 여기 보면은 또 FK 있죠? 저 로테이트 풋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자, 아웃풋 컬러를 레프트 풋에 연결을 해 주죠. 로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자, left IK 자, rotate 값을 컬러 1번 다음 FK 자, rotate 값을 컬러 연결해 주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토의 자, output 컬러를 자, 여기에 자, rotate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럼 혹시 뭐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다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블렌더가 보면은 꽤 많이 있죠? 블렌더 지금 0.5, 얘도 뭐 예를 들어서 0.5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중간값으로 된걸 보실 수가 있죠. 얘도 만약에 0.5다 그럼 이렇게 중간값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컨트롤러의 이 IK, FK하고 여기 있는 각각의 블렌더를 다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연결할 때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커넥션 에디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커넥션 에디터 보시면은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커넥션 에디터. 커넥션 에디터는 그냥 어떤 각각 특정한 값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연결을 100% 일치를 시켜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정하는 얘가 레프트에 있게 되고, 조정 당하는 얘가 라이트에 있게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컨트롤러 선택하고, 모두, 자, 레프트 선택하고, 밑에 쭉 가보면 이제 IK, FK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블렌더들을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하기가 여기서 뭐 만약에 지금 몇개 없어서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나중에 선택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럼 아웃라인에서 보면은 DG 오브젝트 온이라는 걸 꺼주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모든 걸다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아이콘 보면 블렌더라고 돼 있죠. 그렇죠? 얘네들을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 모두 라이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모든 블렌더들이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블렌더라는 항목만 선택해서 클릭, 자, 클릭, 총 4개죠? 자, 블렌더 여기 있고, 또 하나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4개. 연결하게 되면은 하나로 4개를 다 연결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면은 IKFK를 제가 연결을 잘못했어요. 0일 때 IK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IK 조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름 바꿔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냥 이름으로 바꾸죠. 자, 그러면은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항상 마야는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뭔가 있다가 이를 쓰고 제가 search replace에서 ik라는 얘를 fk로 일단 바꾸고 얘는 반대로 자 여기를 fk를 ik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만든 일자를 지우고 그쵸?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fk 때 여기 있는 조인트죠? 그럼 여기 있는 거 ik 때 여기 있네요. ik 때 그쵸? 다음 fk 때자 여기 있죠? fk 때 fk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 원본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해서 그리고 로테이트 돌아간 값을 자 일단 0으로 놔두고 자 그러면은 ik fk 뼈들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레이어를 활용을 할게요. 일단은 FK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은 Create New Layer and Assign Selected Object 눌러서 만들고 여기를 이름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자, Left, 자, Leg, Layer. Left 이거는 FK네요. FK, 그렇죠? 자, 일단은 숨기고요. 그다음 또 IK.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자 left ik leg 그렇죠? 다음 레이어 마야에서는 이 스페이스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분 여기서 채널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 스페이스를 쓴 다음에 그냥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래 언더바를 만들어 주는데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스페이스를 띄게 되면 에러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언더바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FK, IK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왔죠? 첫 번째 저희들이 세팅할 게 FK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 FK가 세팅하기 되게 편하기 때문에 FK부터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K 컨트롤은 되게 간단해요. FK는 직접적으로 뼈를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FK, 이 뼈만 돌리면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돌릴 수 있는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선택을 하고, 자, 뭐, 프리즈를 해도 되고요. 테스트로 얘의, 컨트롤로, 제가 앞에서 컨트롤로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죠? 페런트의 특수 명령어, 그렇죠? 그래서, 오브젝트, 커브를 선택을 하고, 자, 아래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쉐입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뼈를 선택을 하고 멜 스크립트에서 parent -r -s 이거 자주 쓰기 때문에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죠? 엔터 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가요. 자 그리고 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90도 뼈가 틀어진 것 때문에 이걸 잡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더 편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리 두플리케이트 하나 해놓고, 자, 아래 버튼 누르고, 여기서 누르고,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얘 모양 잡아줘야 되겠죠? 얘 모양 잡아줄 때, 뭐, 마야를 쓰시는 분은 이 컴포넌트, 여기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모양, 커브 모양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마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트롤 버텍스 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제 추천을 안 해드린 게 내가 만약에 포인트를 다 선택하고 싶어서 쭉 드래그 하면은 포인트가 선택되고 다른 얘가 선택돼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트롤 버텍스를 누르면은 지금 현재 얘는 오브젝트 셀렉트 모드예요. 보시면은 이 보면 셀렉트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셀렉트 바이 오브젝트 타입이죠. 오브젝트 선택하는 모드가 있고 그다음 얘는 컴포넌트 모드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은 모드 자체는 오브젝트 모드인데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컴포넌트 모드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룰은 가장 오브젝트 모드를 항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선택하게 돼 있을 때 포인트를 선택을 하지만은 화면으로 드래그 했을 때에는 오브젝트 모드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상위, 오브젝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바로 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 하게 되면은 뼈가 선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수정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모드로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선택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커브를 선택하면 커브가 되죠. 그래서 뼈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기가 편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오브젝트 모드 내에서 자, 이 모양을 좀 잡아주죠. 잡아줄 때 애니메이터들이 선택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주고, 그렇죠? 뭐, 얘를 좀 이렇게 해줄까요? 차이가 나게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얘를 또 미리 하나 두플리케이트 해놓고, 쉐입 선택하고, 선택하고, 자, 패런트. 그렇죠? 자, 컴포넌트 모드 가서, 선택하기 편하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두플리케이트를 또 하나 미리 해놓고 이번에는 자, 이렇게 발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모드에서 얘는 축이 좀 틀어져 있어갖고 모양 잡기가 좀 힘드네요. 뭐 이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애니메이터들이 선택하기 편하게 모양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여기서 뭐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컴포넌트 모드 가서, 제가 이거 오브젝트 모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오브젝트 모드로 하고 오브젝트 축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대충 모양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투자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선택해서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은 이렇게 IKFK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해보면은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워도 되겠죠. 선택해서 지우고 락앤 하이드 해주시면 돼요. 자,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할때 아까 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을 했었죠. 그래서 다리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어나는 세팅은 이 다리, 이 허벅지 여기에 애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모디파이 가서 돼서 익스텐드라고 하고 최소값은 0, 그다음 맥시멈 값은 제가 따로 기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자, 그럼 요거를 스크립트를 이용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set driven 드리븐 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일 때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위에서는 스케일 값으로 컨트롤했는데 스케일 값이 아니라 트랜슬레이 값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x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축이 x로 돼 있죠. 자, x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다음 이 뼈하고 자, 이 뼈가 자, 이렇게 해서 x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선택하고 set drive driven key 그래서 translate x 값과 얘가 드리븐이 아 드라이버 되겠네요. 드라이브 얘하고 자, 얘 있죠? 드리븐 그래서 translate x 키 주고 자, 만약에 extend가 10일 경우 그렇죠? 그러면 값을 반반씩만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얘에서 얘는 5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9에서 5를 더하면 24가 되나요? 그렇죠? 24 되고 얘 같은 경우는 17에서 5를 더하면 22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키 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익스텐드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제가 이제 10으로만 설정이 돼 있죠? 자 그럼 이게 더 늘어나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그거는 그래프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선택하고 자, 그래프 에디터에서 보시면은
시작값이 이제 그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균일한 값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다음 사이클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프리가 있고 포스트가 있죠. 포스트는 이쪽을 포스트라고 해요. 여기서 사이클 위드 옵셋 걸어주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자 선택을 했을 때 익스텐드에서 쭉 하면 늘어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익스텐드를 했을 때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메인 뼈가 같이 움직이지만은 자, 이렇게 다리가 늘어났을 때는 메인 뼈가 움직이질 않죠. 자,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블렌더 컬러 블렌더를 이용해서 로테이트 값은 공유를 했지만은 트랜슬레이트 값은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노드 에디터에 가서 되게 복잡하게 됐네요. 자, 노드 에디터에 가서 자, IKFK 다시 한번 컨트롤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있고 얘를 중간 값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IKFK 다 되어있죠? 자, 그럼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X로 이 뼈, 이두 가지만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IK로도 늘어나는 세팅을 할 거거든요. 그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IK 있는 무릎뼈하고 이게 발목뼈 이두 가지만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선택하고 자, 이거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발 무릎 그다음 발 무릎 선택해서 얘가 되게 망가졌는데 새롭게 자, 깨끗이 정리하고 자 여기만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컬러 블렌드 이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컬러 블렌드 컬러였죠? 블렌드 이름 같은 경우는 자 레프트 레그 블렌드 컬러 자 레프트 레그 이거는 이제 트랜스라는 이름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는 로테이트 값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값이기 때문에 자, 카피 페이스트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풋이 되겠네요. 레프트 레그가 아니라 레프트 풋. 그렇죠? 네, 그러면 연결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반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IK를 컬러 1번에 넣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반대로 FK에 있는 Translate X 값을 자 여기는 컬러 1에다가 넣고 다음 IK에 있는 Translate 값을 컬러 2번에 있는 R 값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창출된 Output R 값을 메인 캐릭터 자 Translate X 값에 연결을 시켜주고 자 마찬가지로 FK에 있는 Rotate 아, 얘가 연결했죠? 자, FK에 있는 Foot Rotate X를 컬러 1 값에 연결해주고, IK에 있는 Rotate X 값을 자, 컬러 2번에 연결해주고, 최종적으로 나온 컬러를 자, 메인 캐릭터에 있는 Rotate 1번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뭐, 테스트를 해보면은 선택을 해서 익스텐드 하게 되면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컨트롤러를 얘네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DG 모드 활성화 시켜주고, 선택한 다음에 윈도우 가서 커넥션 에디터 열고, 그리고 여기서 트랜스로 된 얘들을, 자, 트랜스낸 얘네들을 오른쪽에 해주고, 자, IK, 자, 블렌더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자, IK 때 선택해서, 자, 익스텐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뭐, FK죠? FK는 세팅이 끝난 것 같아요. 얘를 일단은 원본으로 놔두고요. 다음, 여기 보시면은, 제가 IK 뼈를 일단 숨기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 제대로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을 한번 다 없애도록 하죠. 여기서,
이뼈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 필요 없죠. 여기서 다 필요 없는 거 익스텐드 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락앤하이드 해주고, 그 다음 이뼈 같은 경우는 로테이트 Z로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Z를 제외한 나머지를 락앤하이드 셀렉트 해주고, 얘는 모든 방향으로 로테이트가 돼야 되겠죠. 선택해서, 그리고 다시요.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락앤하이드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Z 방향으로만 되겠죠. 로테이트 Z 해서 락앤하이드. 그렇죠? 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캐로 됐을 때는 이 조인트가 보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이걸 셋 드라이브 드리븐큐로 해서 여기 있는 비저블리티를 한번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저블리티를 제가 락앤하이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채널 컨트롤 이거 했었죠. 쭉 아래 보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저블리티가 자 지금 필요해서 언락을 일단은 시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set drive driven 키를 열어서 자, 얘 비저블리티를 자, 여기 있는 드라이버의 IKFK로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럴 때 FK가 되겠죠? FK 때는 보였다가 얘 만약에 FK가 0이 되면은 비저블리티는 여기서 off 시켜주게끔 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컨트롤에서 IKF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터들이 이렇게 봤을 때 직접적으로 뼈를 만약에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괜찮은데, 뭐 굳이 애니메이터들이 이 뼈까지 보고 싶진 않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닥 뼈가 이렇게 이뻐 보이진 않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뼈를 아예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선택하고, 자, Attribute Editor에 가서, 여기 보면은 뼈 있죠? Shape 말고, 여기 레그에 보면 Joint라고 있어요. 조인트 드로 타입이 지금 현재 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 형태로 보이게 돼요. 이것을 그래서 none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뼈 형태가 안 보이게 돼요. 물론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뼈가 직접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 뼈 형태가 보일 필요 없겠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끝 조인트도 none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한 가지 더 여기에 뭐 색깔이 잘안 보이니까 색깔을 만약에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가서 이거는 컨트롤러 만들 때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이 다른 컬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FK는 끝난 것 같고요. IK를 한번 세팅하기 전에 여기 좀 지저분하게 있는 것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이 같은 경우는 자, left, IKFK, 그쵸? 이름을 적어주고요.